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터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미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으미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깃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부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했을 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증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 손의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읽었던 하박국. 1장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이 가득했던 장입니다.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드는 것처럼 많은 질문들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참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주셨고 하박국은 더 깊은 미궁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원망을 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것이 옳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1장이 마무리되는데 어, 하박국의 인생을 보면 그 눈앞에 보여진 상황만 보면 참 수수께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과 멀어지기 딱 좋은 경우 아닌가요? 하나님 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기 너무도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박국이 보인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일절 전반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이와 같은 때에 어디로 나아갔죠? 유다가 곧 바벨론에게 멸망할 테니 바벨론에게 얼른 가서 망명이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갑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올라가 진정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내가 귀 기울여 보겠다 결단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에 마땅한 순간인데 반대로 의심, 염려, 불안, 절망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그러한 때에 나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어디를 먼저 찾아가십니까?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꿋꿋이 견디며 올라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죠? 이 바로 기도의 성루,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성루에 올랐을 하박국의 심정이 여러분 헤아려지시나요? 아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그 성루에 올랐겠지요 비록 유다가 지금 죄악으로 바벨론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바벨론에게 매맞는 게 너무나 비통하고 원통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반드시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다. 그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가 기다린다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일과 중에 어느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성전 기도에 나올지, 집에서 기도를 할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지? 그런 것보다 기다리는 것 아닐까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 분명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히 기도를 하다가 빠른 응답이 없으면 기도줄을 쉽게 놓아버리곤 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나 봐 다른 사람은 너무나도 빨리 응답을 받는데 나는 기도해도 안 되나 봐 이러한 영적인 좌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빨리 바벨론 처치해 주세요 빨리 저희를 공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전처럼 떼쓰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담대히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 맡겼으니까요. 비록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그럼에도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겁니다. 주광조 장로님이 쓴 주기철 장, 목사님의 그 전기를 보면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죠. 그 전기를 보면 주 목사님이 순교했던 날그 입관하던 날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 입관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와 많은 성도들이 그저까지는꼭 참았던 눈물이 그 입관하는 모습을 보며 터지면서 흐느껴오는 그 울음바다가 된그 장례식장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예요 주 목사님이 나약해서 무식해서 죽은 게 아니라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그 길을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죽어야만 했을 때에 살아남을 수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울 때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죠? 그 사모님 안에 남편의 순교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었으니까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실망스러우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그 꿋꿋이 다리를 다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성루에 오를 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고 나의 고통에 외면치 않은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면 누가 오르지 말라고 해도 오르겠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가 오른 성루를 주목하고 계셨고, 하박국의 그 슬픔과 탄식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3절에, 이 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려라. 더디게 보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하박국에게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할 거다, 멸망시킬 거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박국이 그제야 깨달았겠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로부터 가슴을 찢는 그 회계, 회개, 온전한 회계를 일으키시려고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이었구나 깨달았겠죠.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하박국이 절망 중에도 기도의 성로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설이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것이 정말 나의 믿음이고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참 바쁘고 피곤하다고. 지켜야 할 성루를 지키지 않았던 일들. 내가 다 해놓고 그저 결과만 주님께 대신 파수해달라고 부탁했던 일들. 내가 살아보려 애쓰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기도를 선택했던 일, 그 미지근하고 힘없는 기도를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묻어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안에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형주야, 기도를 그저 너가 살아가려는 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기며 살아가지 말아라 그저 하나의 방법으로만 여기며 살아가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 말고는 우리가 끝까지 올라야 할그 길이 없으니까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혹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통했던 일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좋은 계획 같다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결국은 다 허사입니다. 어떤 능력도 없죠. 더디더라도 주께서 열어 주심을 따라 기도의 성루에 올라가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 해도 다 헛수고가 됩니다. 이 새벽에 주님, 나로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에 설수 있는 이 기도의 성루에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길밖에 없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담대함을 내게 허락하소서. 이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말씀은 사절 말씀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참 교만했고 또 정직하지 못했고 읽지 않았지만 오절을 보면 탐욕이 엄청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다에게는 바벨론과 선명이 대조가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하박국 1장에서 바벨론이 믿었던 게 무엇이었죠? 그들에게서 나온 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믿어야 할 바를 말씀하시는데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최악의 바벨론과 같지만 그 너머에서 쉼 없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박국이 정말로 꽉 붙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의 바벨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바벨론이 고통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원망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세상 가장 불쌍한 민족이 돼 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믿고 있는 대상, 그들이 붙잡고 있는 바가 너무나도 허망한 것들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6절부터 19절까지 바벨론에게 반복되어 이르는 것이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분명 유다가 바벨론에게 화를 당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눈이 열리자 바벨론이 화 있을진저 담대히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고통이었지만 결국 하박국이 눈 열어 본 것이 바벨론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유다는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지만 단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이와 같은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것이 하박국에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사실보다 그 약속보다 더큰 능력과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정말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이죠 그짐 엘리엇 선교사가 남편인 짐이 에콰도르 그 와우라니 인디언 지역에 선교를 갔을 때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다세 정도 그의 생사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는데 두려워하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남편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약속도 아니었고 모든 게 그냥 술술 다잘 풀릴 거라 이런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물도 지나야 되고 강물도 지나야 되고 불 가운데도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하다 약속하십니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고난에 대한 여러 오랜 질문 중 답을 찾지 못했지만 평안을 찾았다.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못 찾았지만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어떤 강물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침몰시키려 하십니까? 뜨거운 불구덩이 안에 있으신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로 하금 찾기 원하시고 주목하기 원하시고 발견하길 원하세요. 물도 마르지 않았고. 불도 여전히 뜨겁지만 그불 끄지 않으시고 그물 마르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어떠한 시련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찾는 것이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 그분을 우리가 믿음의 눈들어 발견하는 것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길이고 우리가 살아갈 참 능력임을 이 새벽에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절망 중에 있던, 고통 가운데 있던 하박국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참 소망이 됨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할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의인으로 세워시는 주 예수님 정말 아멘이죠. 바라기는 우리 눈앞 세상은 바벨론과 같지만 오직 그 주님 한 분을 믿으며 이땅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절망할 때에 어디를 먼저 찾아가십니까? 하박국, 고통스러운 그때 다른 길 찾지 않고 성루에 올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곳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로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밖에 없음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곳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그 자리를 지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라야 할그 성루에 하나님 힘을 내어서 오를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십시오.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과 나의 애쓰므로 하는 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것이 열려지고 그것에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 열어가실수없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길밖에 없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주밖에 답이 없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인생에 하나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자녀 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가족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뭐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의 성루에 하나님 이 새벽에 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께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시며,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을하나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힘을 더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기도의 힘을 더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힘을 더하소서.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길밖에 없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긍히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만 붙듭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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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사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눈앞 세상이 바벨론과 같고 수많은 죄악과 악함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넘쳐나지만 지금도 주님 한 분만을 순결하게 믿는 의인을 부르고 계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형편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는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와 함께 살아간 이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물어줄까 없이 말기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이 바벨론. 바벨룸과...